얼굴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아트를 준비했어요. 이 얼굴이요. 아, 이렇게. 야. 고래 할 때 네. 고래 할 때 레죠. 레. 먹어보죠. 먹어보죠. 사실 저는 이렇게 엄마가 꼬아면 아, 나 하나만 하고 이렇게 그치? 먹어야. 뭔 소리야? 어? 뭐예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얼음. 저기요. 일부러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 모른 척 좀 하지 마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해요? 어? 난 진짜 잘 몰랐어. 아, 그만 먹고! 네. 뭐 들어있지? 응? 응? 어, 맛있다. 아, 그거 있잖아. 감자전처럼 이럴 수가 있나? 그 수박 하얀 부분을 갈아서 네. 감자전 하는 것처럼 정말? 그게 돼요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야. 이게 그냥 전이랑 다르게 어머 그 수박 그 흰색을 갈아넣어서 그런지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쫄깃쫄깃해요. 야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감자전 근데 너무 맛있어. 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무채 한번 먹어봐요. 그럼 정말 수박 흰 부분 다 버리잖아요 원래. 왜 난리 났다. 어, 난리 났어? 네, 너무 맛있어요. 저 좀 떠줘봐봐. 거짓말 좀. 저기 들어갈까? 아, 안 들어갈까? 63 냉면 좀. 어 저게 뭐지? 와. 맛있어요. 오이 무친 거하고 네. 양파 무친 거하고 그 중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이것 좀 먹어봐요.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저 지현 씨. 어떻게 그 소스 그대로예요. 아니. 아 야. 사실 한 입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소리 좀 내주세요. 어머, 안에 정말 빨개. 그거 있잖아요. 그 구운 소리. 그렇지, 아주 구운 소리. 아. 아, 그래요. 궁금해요. 군고구마 껍질 냄새 있죠? 그래요? 먹어볼게요. 그러면. 오! 버섯하고 같이 먹어봐야 되잖아. 아니, 그냥 스테이크 맛인데요? 어, 어. 그래요? 난 맛있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야, 오묘하네. 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 뭐지? 그죠? 굉장히 매력적인 맛이 나요. 약간 생선의 느낌도 나요. 어? 이렇게 좀. 와, 이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야, 이거 뭐. 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시원하다. 예능에서 우리가 늘 하는 정석 게임 하나 있거든요. 아, 수박. 수박 씨 뱉기 게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 얼굴 붙이는 거? 얼굴 붙이는 거. 어, 그래. 어, 입술. 입술. 오. 그래! 어. 와, 잘한다! 이게 들어온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거 되게 들어왔구나. 이게 예능이다. 야, 턱 좀 봐라. 턱이 떡 벌어졌네, 그냥. 와! 저 어디서 봤는데? 아니요. 어디 있어요? 저희가 불 살아가요. 아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방광 쪽에 좀아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그렇지. 하거든요 사실. 근데 어떠세요? 사실 방광이 안 좋아서 더 심해져야 신장이 안 좋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신장이 안 좋잖아요. 아 그래요? 야 맞아요. 사실 제가 신염도 걸렸었고. 네, 네. 근데 저는 신장 아플 때도 네. 물 많이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어? 오, 그래요? 물 많이 먹고 화장실을 많이 가서 신장에 있는 염증을 좀 내보내라 그랬었어. 어? 맞아, 방광염. 그러면 아닌가 보다. 저도 신장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 이 당도 때문에. 방광염도 아닌 것 같고, 다이어트인가요? 약간 다이어트도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네.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있다가, 네. 이게 당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 갑자기 단 게 확 들어왔어. 맞아, 맞아, 맞아. 쇼크야, 아, 갑자기 쇼크 확 온 거지. 혈당이. 갑자기 생각보다 당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간과한 거죠. 사실 수박이라는 게 당이 많다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그냥 수분이 많다고만 생각하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혈압이 있으면 보통 당이 같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고혈압 환자들이 당뇨가 같이 오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면 혈압인가 보다. 혈압이다. 혈압 갈 거예요? 고혈압 가시죠. 고혈압이요? 고혈압이요? 고혈압. 야 이거 오케이 고혈압.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혈압. 아니 근데 오 갑자기 그, 가까워졌네. 안윤정 씨 아버님께서 한번 수박 드시다가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다면서. 네, 쓰러지신 건데.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고혈압이시거든요. 고혈압 가겠습니다. 자, 아,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고혈압 할게요. 하나 둘 셋. 고혈압. 고혈압. 고혈압.